다양한 채소 요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의 음식들. 이 다양한 음식들이 모두 채소로 만든 거랍니다. 채소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채식 같은 거는 그냥 생 걸로만 먹고 그대로 먹는 줄 알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 피자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피자부터 파스타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한다는 채소. 싱싱한 애호박은 그대로 파스타의 면이 되고요. 토마토와 양파, 마늘, 말린 토마토 가루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초간단 토마토 소스가 완성됩니다. 소금에 살짝 숨을 죽인 애호박 면 위에 완성된 토마토 소스를 올려주면 애호박 파스타 완성! 토마토 소스를 곡물로 만든 도우 위에 바르고 각종 채소를 올려주면 채소 피자도 완성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채소 요리들 어떠신가요? 채소도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도 굉장히 생기고요. 파스타도 굉장히 신기했고요. 피자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맛도 맛인데 멋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건강도 있어요. 챙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눈과 입이 즐거운 채소 활용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채소의 무한 매력을 보여주겠다는 김현진 씨.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 있게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배추잎이며 버섯 꽁다리 등이 가득합니다. 다른 반찬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다듬고 남은 채소 짜투리들이에요. 흔히 버려지는 자투리 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김현진 씨. 냄비에 자투리 채소와 물을 넣고 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우린 물은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음식을 만드는 데 활용한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물이 들어가는 데는 다 가능하죠. 국을 끓이는 것도 가능하고 밥물을 마칠 때도 가능하고 조림이나 이런 데에다가도 요 채소 우린물을 집어넣으면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채소 우린물 활용법을 배워볼까요? 우엉밥. 우선 들기름으로 우엉을 볶은 후 불린 쌀을 넣고요. 채소 우린물을 부어 밥물을 맞춘 후 밥을 지어주면 되는데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엉밥 완성! 이번에는 버섯 두부조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버섯과 두부를 프라이팬에 올리고 각종 양념에 채소 우린물을 넣어 잘 저어준 뒤 두부 위에 올려 졸여주기만 하면 매콤하고 담백한 두부조림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냥 이처럼 모든 맛있겠다. 음식에 채소 우린물을 사용한다는 현진 씨.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